마감 직전에 전문가들이 어떠한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사가지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SK인베스먼트 송가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그럼 먼저 반 소장님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? 네,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종목은 바로 네. STX입니다. 네. 이 STX는 그 철강 및 비철금속 원자재 수출인 및 그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겠지만은 금일자 이슈가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그 태백시 희소 금속 가공 산단 소식에 따른 그 상한가를 좀 기록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그 자원이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굉장히 큰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전기차 배터리 리튬 사태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도 굉장히 그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거든요. 어떻게 보면은 이 STX가 그 4차 산업혁명의 필수적인 희귀금속들의 영역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좀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상한가는 기록을 했지만은 일단 단기적으로 6,500원 이상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. 내일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을 때 목요일 때 매도 전략을 좀 취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모멘텀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6,500원까지도 상승부를 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.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럼 다음으로는 송가람 대표님의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저는 종목으로 대오AL을 준비했습니다. 네. 이 대오AL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자카르타 중전철 4단계 개발협력 MOU 소식에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. 기술적인 위치를 살펴보면 바닥권에서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지지가 나오면서 오늘 큰 거래량과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 회사가 여러 가지 테마에 엮여 있다는 점, 그런 점들이 주가에 반영돼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. 무엇보다도 첫 번째, 여기에서 알루미늄으로 현대로템에 공급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철도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더 강한 상승 흐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. 현재 최근 모빌리티 주들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제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연비 경량화의 테마에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기대감, 주가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크라이나에도 철도 사업 관련해서 재건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도 주가가 영향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겠다. 이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강한 시세 이후에 어느 정도 눌리는 모습 나왔지만 이 구간에서는 좀 더 끌고 가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현재 가격대 오늘 1,800원대에서 눌렸지만 충분히 1,900원대 이상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.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시세를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송가람 대표께서는 대호 AL 철도 관련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. 오늘 자카르타와 MOU 소식으로 모멘텀 받았고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. 다음으로는 저희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. 어떠한 종목을 볼까요? 반종민 소장님 한 종목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죠. 네, 그 일동제약입니다. 네. 일동제약이 오늘 상한가로 이제 마무리가 된 부분들을 볼 수 있겠는데 사실 뭐 이제 앞으로 20일에 그 일본 시노오키 제약과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과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.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그 확진자 수가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 해외 쪽에서도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굉장히 좀 불거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사실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20일에 그 긴급 사용 승인 여부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승인이 될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승인 논의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.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세에서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래서 원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4만 1천 원까지 봤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4만 5천 원까지는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.